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불성도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쓰러질 때 예수님 피로
모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예수님 피부동서 나를 구하셨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평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족이 다르고 또 나라 이념 사상 다 달라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은 다 다르고 그리고 지식 수준이 다 달라도 신분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고 가장 생명같이 귀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재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권력이 따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명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울 하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지혜가 없으면 판단 못합니다. 가정에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을 때 부부가 갈라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이 지혜가 부족하면 자칫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명문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 사람은 명문 대학을 나왔으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초등학교 졸업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보다는 훨씬 많은 세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경영하는데 초등학교도 채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도 사업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단 초등학교도 갓 나온 사람이 그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란 것은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때론 주어지는 지혜가 있고 또 지혜는 특별한 지혜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고 특별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아홉 가지 은사를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실 때에 첫 번째 은사가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은사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 은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 저 사람은 큰 은사를 가진 겁니다. 네 번째가 병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통역하는 이런 은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은사인가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가지고 온 이런 세상적인 지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몇 사람을 소개하면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시내산에 불러올리시고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에벨무사라는 해발 2285m, 지금 에벨무사라는 그 산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올리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잠도 재우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주야간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며 이 성막 안에 수십 종이 되는 많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서시는 물건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물건을 가리켜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판만 가슴에 품고 내려왔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성막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성막 안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이 금촛대를 일곱 줄기로 만드는 것인데 살구나무 형상으로 꽃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되며 마디마다 전부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촛대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일곱 이 줄기에는 파이프 같은 기름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대단한 금속 전문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형상을 만들려면 전부 다 이것을 금을 파야 합니다. 조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금을 녹여서 연마를 망치로 연마를 하고 이것을 정교하게 일곱 주기가 똑같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느 한 것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1.1차, 5차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떡상이 있습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카시아 나뭇가에 이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자리인데 여기도 조각목을 가지고 금으로 또 입힙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면류관 모습에 금으로 처음부터 조각을 하고 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려면 목수 일을 해야 됩니다.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해야 됩니다. 금은 사방을 하나님께서 금으로 사용하게 하시는데 사이즈가 정교하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서시는 물건이기 때문에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한 번도 이 땅에서 누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말씀만 하셨지 이것을 만들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언약궤라는 궤가 있습니다.
열왕상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궤, 정국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궤라는 말은 하나의 물건이 담겨있는 궤짝인데 그 궤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아카시아 나뭇가에 속하는 조각목을 가지고 짜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속죄수라는 이런 그 언약궤 위에 큰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겉옷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수를 놓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이 드레스 같은 제일 하단에는 금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성류를 수를 놓습니다. 하나님 성막이를 하려면 수공예가가 돼야 되고 금속공예가가 돼야 되고 대장장의 일도 해야 되고 목수 일도 해야 되고 다재다능하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다면 출애굽기 31장 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에게 이 일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부살레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성막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이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일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더니 성경 강조하기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가 어떤 것입니까? 목수일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속 공예일도 합니다. 수를 놓습니다. 바느질을 합니다. 재단도 합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게 함께 하시면 경험이 없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면 이 지혜가 와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한두 번 들은 분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수종자.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 섬기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몇 명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세 후계자가 될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의 잠신부름꾼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을 하세요. 하시더니 신명기 34장 9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하시는 말씀에 안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했을 때 어떤 능력이 오느냐면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다 이긴 싸움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하는 말이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태양기를 움직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의 영이 함께했고 부살렐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상 3장 1절 이하를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970년에서 93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1세 때에 그는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 가운데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 127편을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계산한다면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는 어느 누구든 지혜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대명사, 지혜의 아이콘,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혜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사실에 관해서 열왕상 3장 1절 이하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있었구나,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이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셨던 이 복의 근원되는 이 축복이 신약시대에 와서 먼 훗날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시대에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이야기는 곧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사업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고, 이 사업의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 자녀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불행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지혜에 부족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든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지혜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의 청년 21세에 왕이 올랐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3장 3절에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솔로몬이 1000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열왕상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 번제 제사, 학자들은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는 1000 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다 드려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학설이 있고, 또한 한 학설은 1000마리 제물을 가지고 1000번 제사를 지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1000번제 제사, 이 제사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고 신약에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3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언제 지혜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부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줄까? 너 내게 구해라. 너 달란대로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백성들을 제가 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반 사람들 같이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예배를 얼마나 없인 여기고 예배를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리도록 인색한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요? 성도가 갑니다. 성경에는 교인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나 성도가 같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교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성도 누구누구 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이란 것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열심히 다닙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모습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 무엇인가 저 사람 보았더니 세상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냄새가 나질 않아요. 이 사람 분명 성도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누가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 헌신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과 예배를 무시하다가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는 홍수가 있을 때에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이 방주는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성경은 방주 안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홍수가 끝나고 환란이 끝이 나고 고난이 끝이 나고 어둠이 끝이 나는 마지막 자리가 홍수가 끝난 후에 이 사람이 아라랏에 배가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나왔을 때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8장 19절에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더니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자리가 어딘가요? 거룩한 땅에 선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그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새 시대가 열린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노아의 시대는 분명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방주 시대가 끝이 나고 아라랏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 땅을 밟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주가 물러간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라라스 도착했을 때는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심판이 물러갔습니다.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어둠이 끝이 났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린 그 자리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고난도 지났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내게는 새 시대가 열리고 새 땅을 나는 밟았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온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환난이 왔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딸 디나라는 딸이 급탈을 당하고 시몬 레위라는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 도망을 칩니다. 가족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서 내가 너와 나타났던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라. 이 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베들은 하나님 집 교회를 말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이 야곱에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명 고를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이 이런 걸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쫓아오는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었습니다. 사면이라 했습니다. 사면은 동서남북을 나를 해치는 자들을 다 막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문제들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사람은 창세기 46장 1절에 보게 되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은 또 엘리야 시대를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산천 초목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3년 6개월이면 해가 3년이 거듭되고 반년이 또 지나갑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사막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첫마디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있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내 가정은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가보면 이 엘리야 시대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은 산천초목이 다 타 죽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단을 수축한 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넘치도록 갖다 부었습니다. 어디서 물이 나왔을까요? 갈멜산에서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수키로 지점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거기밖에는 물이 없어요. 이 물을 퍼다가 갖다 부었습니다. 계속 갖다 붓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예배의 단에. 내가 힘들거려울 때 계속해서 붓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에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낭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 엄청난 정성, 엄청난 헌신이 따랐습니다. 1000마리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그렇게 드렸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 바쳐지는 송아지. 자신이 먹을 것 없는데 어디서 송아지를 준비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제단에가 부을 때에 덜어질 때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내가 땅에서 부었더니 하늘에서 부어주세요. 나는 한 사람이 부었더니 민족 전체에게 부어주시는 이 재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니까 다 살아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민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만나가지고 양이 차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세 지도자에게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최상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추라기라는 고기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에서는 고기 중에 육류 중에 최고로 꼽는 육류가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이것은 귀족들이나 먹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기 질이 좋기 때문에 천민들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메추라기가 사마귀도 지금 덫을 놓아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물질을 몰아주시는데 어떻게 몰아주시냐면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진 사면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추라기를 어디서 잡아요? 바다에서 날고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오십니다. 이때 인구가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학자들 견해로는 그 당시에 모시지대 광야로 이동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이 60만 명 합하면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산합니다. 이 많은 인구가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수천 수만 수억 마리를 메추라기 살은 메추라기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주십니다. 두 규빗 실어있습니다. 하룻길을 걸었다 했습니다. 지면 동서남북 하룻길 장정걸음을 하룻길 걸어갈 만큼 거리에 메추라기 쌓이게 하는데 두 규빗은 한 규빗은 45cm입니다. 합하면 90cm가 되는 높이로 쌓입니다. 한 마리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물질을 말합니다. 내 가정에 한해 물질 몰아주실 때는 사방천지가 물질로 넘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보고 민수기 1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종일 종냐가 어떤 날입니까? 하루 좋은 종일 그리고 밤이 왔는데 밤새도록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하나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3절 요 사이에 31절에 넘치게 주셔놓고 33절에 왜 죽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메추라기 넘치게 부어주신다. 감당 못할 만큼 주셔놓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것을 물질을 풍요하게 해주셨는데 갈수록 물질이 쌓여야 되는데 점점점 줄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할 때는 잘 됐는데 몇 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이 메추라기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이 본문 내용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 줍나라고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는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정신 팔렸느냐? 물질에.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세상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니까 그 바쁜 것 때문에 예배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메추라기 하나님 주신 것인데 네가 메추라기 미쳤구나. 세상껏 내가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하실 때 내가 잘 되게 해주었더니 네가 거기에 빠져서 예배를 잊어버렸구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예배 자리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한 가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말합니까? 또 시험 오기 전에 미리미리 깨워서 기도하는 말씀은 항상 영적 생활이 뭐가 잘 되더라도 항상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잘 될 때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건강 무너져버리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치 너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미리 막아내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 가지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그 예배 잘 드리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벨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벨 손에 무엇이 들렸나요? 양이 들려 있습니다. 이 양은 무슨 양입니까? 죽은 양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벨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손에는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앞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 양의 희생 제물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내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의로운 자라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 후에 이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예배자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